자, 여러분들 MC랑 2MC랑 다른 점은요, 두 사람이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2MC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가끔씩 봐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 MC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남 MC를 해보는데 앉아서 그냥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제스처나 이런 것도 표정도 자유롭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갈게요. 자,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걷기 딱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연의 여호와 향기 살아 숨쉬고 풍성함과 여유로움이 함께하고 청소로 가볼 텐데요. 전국 최고의 청정한 공기가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날은 그 무공의 지역 청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과의 고장 산업소재니까 청송입니다. 자, 청송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제스처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청송입니다. 강렬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 청송이라고 하면 국제 슬로시티로도 지정된 곳이 아닙니까? 그 여유로운 곳에서 차분하게 자연을 만끽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들뜨는데요. 오늘 청송이 어디를 거느리게 되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콕콕 짚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청송이 좋고 좋은 일 중에서 엄선해서 주겠습니다. 오늘의 강수는 바로 청송 아직 청송들인데요. 자, 우리 여행지 같이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시작. 또 오늘 출발점 충격을 받는 어제부터 제가 여행을 많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있을 것 같은 예감입니다. 다양한 분들과 함께하는 자연을 보수한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우리 이성원 선생님 나오시고 교수님 나오세요. 자, 우리 선생님이 여 MC, 우리 선생님이 남 M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같이 인사하시고. 자, 시작! 안녕하세요. 부터 인사하시고. 같이. 시작! 안녕하세요. 같이. 이름. 아, 오늘은 저기 MC불 남자 조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윤정은입니다. 네. 여행지 가볼게요. 아,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거기 딱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어, 나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자연과 먹과 향이 살아 숨쉬고 풍성한 여유로움이 함께하는 곳 청송으로 가볼 텐데요. 네, 전국 최고의 청정한 공기가 있고 맑은 물이 흐른다는 그 무공의 지역 청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과와 고장 산업 스포츠 메카 청송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 좀 차분하게 괜찮아요. 너무 긴장하셨나요? 자, 가볼게요. 아니, 청송이라고 하면 국제 슬로시프로도 또 지정된 곳 아닙니까? 그 여유로운 곳에서 차분하게 자연을 만끽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들뜨는데요. 자, 선생님 계속. 네. 오늘 청송에 어디를 거느리게 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콕콕 집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청송은 좋고 좋은 길 중에서 엄선해서 정했습니다. 오늘의 장소는 바로 청송 외시보석길인데요. 중평 설밭에서 시작해서 2시간 동안 돌 짓는거리 넘어오고 소망의 돌탑도 만나보게 될 텐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또 오늘 출발 전 중평 솔밭에는 어제부터 캠핑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하니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실 것 같은 예감입니다. 다양한 분들과 함께하는 자연을 벗삼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자, 우리 액팅 스피치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액팅 스피치에서 중요한 세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자, 세 부분 처음에 뭐라고 했죠?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표정, 제스처. 자, 스킬 1 같이 읽어줄게요. 자, 그건 바디 스피치, 온몸 스피치에서 중요했던 거고 액팅 스피치에서 중요한 스킬 1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라. 맞습니다. 우리가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더 생동감 있는 스피치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기 잘하는 배우들을 보면 어때요? 목소리를 악기 다루듯이 하죠. 감정에 굉장히 막 고조 강단을 잘 맞춰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스킬 2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몸으로 감정을 표출하라. 뭐
제스처, 표정, 시선 이런 것들도 함께 스피치로 가야지 우리가 더욱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스킬 3는 뭐예요? 시작! 남겨 준비와를 시간하게 했어요. 맞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라고 했죠? 그렇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는 내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만약에 어린아이들을 표현할 때는 내가 어린아이가 된 것 마냥, 그리고 내가 어르신을 표현할 때는 정말 어르신이 된 것 마냥 이 모션과 목소리와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액팅 스피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